커뮤니티에서 많은 유저분들이 고급보다 희귀 강화 확률이 낮은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한 번에 강화해보면 차이가 있을까요? 등급별로 강화 확률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프라시아 전기 강화 확률을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를 보니까 고급이랑 희귀 등급 침식 확률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표시된 확률과 조금 차이가 있을지 영상 확인해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험을 위해 희귀 고급 무기를 준비했는데 모아놓은 다이아가 많지 않아서 희귀는 같은 무기로 통일하지 못했고 고급 무기는 다행히 10원짜리 매물이 널려있어서 범죄자 건만 10개 구매했습니다. 보너스로 방어구 강화 확률도 확인해보기 위해 희귀 방어구는 5개, 고급 방어구는 10개를 준비했고요. 확률 안내를 보면 무기 안전강화 단계인 7강에서 8강으로 올리는 확률이 40%, 방어구는 5강에서 6강 강화 확률이 동일하게 40%로 나와있는데 과연 희귀와 고급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검증해보겠습니다. 먼저 희귀 무기 8강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확률상 4개는 성공해야 맞는데 몇 개가 살아남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7강 먼저 만들어주고 10개를 한 번에 강화해볼게요. 희귀 무기는 이렇게 총 3개가 8강에 성공했는데 진짜 희귀 등급이라서 40%보다 확률이 낮은 건지 고급 등급 무기 8강 도전을 해서 결과를 비교하겠습니다. 이제 고급 무기인 범죄자 검 10개로 8강에 도전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중강화로 먼저 7강을 만들어주고 10개 중 몇 개가 살아남을지 확인해볼게요. 예상한 거랑 다르게 고급이 단 한 개만 8강에 성공했는데 희귀는 3개, 고급은 한 개만 8강이 된 것을 보면 그냥 강화 확률 자체가 공지된 40%보다 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운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건지 방어구 강화로 확률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방어구는 희귀 5개와 고급 10개를 준비했는데 다중강화로 총 15개까지 한 번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희귀와 고급을 같이 강화해서 확률을 비교하겠습니다. 6강 성공 확률이 40%인데 무기랑 동일하게 안전강화 단계까지는 올렸고요. 과연 몇 개가 남을지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확률대로면 희귀는 2개, 고급은 4개가 남아야 정상인데 방어구는 희귀 4개, 고급 7개를 성공해서 다른 의미로 확률을 무시해버렸네요. 이기세를 몰아 35% 확률인 7강까지 올려보겠습니다. 희귀는 모두 사라졌고 고급은 2개만 성공해서 고급만 확률에 맞게 결과가 나왔네요. 오늘 강화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무기는 희귀 3개, 고급 1개를 성공해서 모두 8강 확률 40%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방어구는 40% 확률인 6강에 도전해서 희귀 고급 모두 확률보다 넘치게 성공했지만 35%인 7강은 고급만 2개 성공하고 희귀는 증발해버렸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장비 등급별로 강화 확률이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운이 좋으면 많이 성공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터지는 운빨이 중요한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프라시아 전기 강화 확률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등급이 높아서 강화 확률이 낮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괜히 불안해지니까 오늘의 운세 보면서 심호흡 한번 하고 인생 강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